육군이 19일 부사관 정예화를 위한 종합발전 추진 중간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초 선정한 시범 적용 부대의 운용 결과를 공유하고 부사관의 역할 확대와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부사관 종합발전 추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육군은 지난 1999년부터 진행된 부사관 종합발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부사관 종합발전 TF를 발족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사관 정예화 시범 적용 부대의 운용 결과를 공유하며 부사관 정예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특히 부사관 교육훈련 제도 개선과 고급 부사관의 역할과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원사급이 가장 모든 면에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신 자세 면이나 능력 면에서 앞서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줘야 반드시 책임이 생긴다 하는 것을 중대장들까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전투적이지 않는 이런 소요를 좀 줄여서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부사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감대가 사단급 부사관학교 운용 방안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사관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군의 부사관 능력개발교육 BBU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전부 부사관학교에서 맡겨서 했다. 이것은 현지 부사관들도 다 못 시키는데 3,200명은 시킬 수가 없다. 사단급이 되지 않을까. 한편 부사관 정예화 시범 적용 부대 설문 결과 간부 81%가 부사관의 역할과 위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으며 부사관의 임무 수행에서 교육훈련 비중이 높아진 것을 체감했습니다.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관리 전 분야에 부사관들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군의 목표인 부사관 정예화의 실천을 위하여 전 부사관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은 부사관이 군 전투력 발휘에 중추가 되도록 바람직한 부사관상을 정립하고 야전에 필요한 정예 부사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